얼큰하고 담백한 국물에 그냥 친구들과 모임, 연말 모임 해가지고 소주 한잔 탁 할 수 있는 그런 장소. 추운 겨울 더 간절한 뜨장 요리. 여러분들은 빨간 국물을 좋아하세요? 하얀 국물을 좋아하세요? 저는 둘 다 먹어요. 듬뿍 듬뿍 이렇게 넣는 거죠. 이런 맛 아니겠어요? 순수하지만 진한 이 맛. 당연히 맛 없을 리가 없죠. 야, 약간 재미가 없을 듯한 그런 담백함만 있는 맛에다가 그런 신선한 부추와 고추, 청양고추와 이렇게 새콤달콤한 이 겨자 소스를 딱 더하니까 맛이 재밌습니다. 여기서 이런 국물에는 역시 칼국수! 오랜 시간 푹 끓인 국물에 칼국수로 마침표 찍기! 어머, 이 야들야들한 자태! 아, 되게 더워! 아, 올겨울 감기 없어! 감기야, 오지마! 담백한 국물로 니에게 인사했다면 이제 매콤함을 맛보게 해줘야죠! 이 국물이 끓여지는 이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이 질감을 아실 거예요. 굉장히 자박자박해서 아 촉촉한 닭고기에 양념 듬뿍 묻혀주세요. 촘촘히 밴 이 매운맛 아주 달콤합니다. 이 닭다리살 이 양념 그냥 두고 가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. 어쩌겠어요. 맛있게 볶아 먹어줘야죠. 볶음밥이 나왔습니다. 와, 지금 먹고 있는데 땀이 뚝뚝 쏟아져. 와, 이렇게 이때까지 뚝뚝 들여가면서 그 위로 사장님의 전매 특허 깍두기 하나 턱 올려주세요. 전국을 맛볼 겁니다. No!